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저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던, 그래서 좀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역시 동양대 최승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위임 정결이 뭐 관행화되고 여러 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표창장 발행 명의인은 분명히 최승해 총장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총장은 발행 명의인이 말이죠.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데,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저 그 최승해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그 뭐 후보자든 뭐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님하고 그런 천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저 정경심 교수는 제가 물어본 보로는 그 정도의 표창, 이게 뭐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생활 체험 열심히 한 아이들 주는 거는 위임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발행 명의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임 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그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죠. 그리고 대신에 말이죠. 그런 근거를 대는 대신에 그 후보자의 처는 그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의학 원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했다고,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난중 그게 뭐 증언을 설 경우에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후보자께서 저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뭐 처가 물론 통화하든 말미에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한다. 사실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도 부탁일 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서 막 흥분하고 놀란 상태, 두려워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와 본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건 알겠는데요. 안정시키면서 알겠는데 네, 제가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는데 이렇게, 그런 네. 그런 말씀 자체가 네. 부탁이자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승해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하면 안,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뭐 이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아닙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 영이든 대통령 영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예,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탈검찰화 그 하위법들은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꼭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예.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